안녕하세요. SIB 불교교육방송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4지 절에는 왜 가는데 다섯 번째 시간 선혜지입니다. 스님이 가르침 중에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은 어제 세상을 떠나신 분이 그토록 그리던 내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일 수도 있죠. 재행무상과 성주개공의 세상 속에서 힘든 일도 좋은 일도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먼저 시간에 이어 임봉준 법우님의 천수경 4단계를 공부하며 저는 나름대로 절에 오래 다녔다는 생각을 했고 법회 때마다 천수경 심묘장구 대달한 일을 수없이 읽고 암기를 했어도 그 누구 하나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는 분도 없었지만 그냥 암송만 하면 좋다 해서 등산이나 운동할 때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마다 늘 암송을 하며 다녔죠. 간혹 그 뜻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도 없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해석하려 말고 그냥 무조건 많이 암송만 하면 좋다 하여 그렇게 해왔는데 착각은 자유라고 모든 게 착각이었고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말이 마치 저를 두고 한 것처럼 관세음보살님께서 얻으신 깨달음에 대자대비한 마음이나 가르침을 배워 나도 그렇게 깨우치겠다는 다짐과 각오 그리고 나미삼이 나사야 탐욕의 득을 끊겠나이다 나베사미삼이 나사야 성냄의 독을 끊겠나이다 모하자라 미삼이 나사야 어리석음의 독을 끊겠나이다 라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스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주선사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저기 저 깃대가 부러졌는데 그것이 범부가 되었겠느냐 성인이 되었겠느냐 하고 질문을 하자 일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하고 일부는 범부가 되었습니다 하자 조주선사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성인도 범부도 아니 되었느니라 하셨지요. 그러자 제자들이 다시 그럼 어찌 되었는지요 하자 조주는 그냥 땅에 떨어졌느니라 하였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보라는 것이죠. 자칫 부처님의 법을 허황된 망상으로 인하여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인과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기대하는 룰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꽃의 향기는 바람이 불어도 없어지지 않고 꽃의 빛깔은 비가 와도 흐려지지 않듯이 올바른 수행자의 향기 또한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바른 불법을 익히면 흐르는 물은 막지 못해도 우한은 막을 수 있고 산을 부술 수는 없어도 재앙은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주인공이지요. 모든 주체는 자신이라는 겁니다. 신앙에서는 신을 믿는 유신교이기에 모든 것을 신이나 어떤 절대자에게 빌고 부탁하여 얻고자 하는 것을 해달라고 빌지만 종교인 불교는 신을 믿지 않는 무신교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이고 윤리고 종교이므로 각자 자신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화독존의 탄생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각자 스스로가 가장 존귀하고 각자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유교의 명심보감을 읽으며 공장님께 잘 되게 해달라고 빌거나 매달리는 사람이 없듯이 불교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스스로의 바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지 부처님이나 보살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스님께 불법에 대한 공부를 해보니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도저히 인간으로서의 불가능한 일을 하거나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는 말씀인데 과연 이러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그 어느 절, 그 어느 스님께서 해주셨던가요? 오로지 불사 많이 하고 지극정성으로 절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지요. 다른 불자님들도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전해주시는 스님의 가르침을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아무래도 저는 복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우리의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
부처님의 더 이상 위 없는 깨달으신 법을 통해 현재의 생활, 현실의 여건에 만족이 하는 삶이 된다면 탐욕도 번뇌도 모두 소멸되어 처처가 극락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은 천수경 6단계를 공부하며 행복은 마음에 있지만 문제는 행복한 마음을 내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계실 때 사람의 얼굴에 아무리 화장을 해도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까지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셨지요. 아무리 우리가 절에 열심히 다닌다 해도 부처님의 진리를 모르면 원하는 것을 얻거나 행복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인데, 저 역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천수경을 독송했지만 아무런 뜻도 몰라 법회 때면 의례 그냥 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스님께 배우고 공부를 해보니 한량없는 간센보살님의 넓고 크고 걸림이 없으신 대자비심을 간직한 말씀과 뜻이라는 걸 알게 되어 독송을 하면 할수록 심오한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나온 날을 되새겨 참회도 하고 앞으로의 바른 삶에 대한 계획도 세우게 되지요. 흐르는 물이 고이면 썩듯이 우리의 마음도 머무르거나 갇혀 있으면 아니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은 실어도 흘러야 하고 산은 실어도 서 있어야 하듯 우리의 마음도 기쁨이 있거나 아픔이 있어도 흘러야 한다는 생각이지요. 그러나 산은 서서 쉬지만 물은 흐르며 쉬듯이 우리의 마음도 이 사바세계와 오타각세를 흐르며 행복을 찾고 열반을 얻어야 하리라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막연히 독송만 하면 좋다는 어리석음을 비우고 천수경을 설하신 대자제비 간센보살님의 큰 뜻과 가르침을 배워 우리 각자 스스로 실천하고 노력하여 지혜롭고 자비로운 관음도량의 가정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스님. 선도 악도 모두가 스스로 만드는 일이고 스스로 받는 이치인 걸 생각해보면 행복이나 불행 또한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여여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혜지였습니다.